방등경이나 아함경 쪽에서만 머물기는 사람들은 선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하려고 경전을 계속 인용해서 올려있고 내가 얘기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어떻게 마음만 얘기하고 뭐야, 그럼 도대체. 답답한 거지. 내가 그 전에 그 큰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들을 때 그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 왜 저렇게 힘들게 얘기를 할까?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랬는데, 아,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몰라서 이제 못 알아들은 건데,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건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 게 잘못이 아니구나. 예.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잘 받아들이면 자기 공부가 되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절대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그러면. 자, 오늘부터는 직지, 지금 학원 부분인데요. 지금 학원 부분에는 지금 이 뒤쪽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서구 가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부분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백운화상이 뒤에 부분에다가 정보를 난 거예요. 근데 자꾸 이번에도 다큐 저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초등학교의 그 책에도 직지에 대한 얘기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백운화상이 쓴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백운화상이 다 그 백운화상이 저자라는 걸 자꾸 이름을 써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지는 백운화상이 쓴 거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백운화상이 원래 직지는 서구 가상이 당신이 여러 그 선녀 법어집에서 그 중국의 서국 스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한 걸, 예, 백운화상은 서국 스님의 앞에 가서 인가를 못 받았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법을 받은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직지 책만 그 서국 스님이 가려서 써놓은 책만 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취암사, 지금은 그 사찰 사지만 남았는데 거기서 정진을 하다가 거기서 깨친 건 거기서 깨쳤습니다. 나와서 그런 다음에 직지 부분을 가지고 깨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직지를 가지고 전국의 선원이나 참선의 어떤 그 선방의 교자로 다 이제 이걸 법문하고 그때 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백운화상 스님이 강조를 했던 것이 무심선이었어요. 무심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주지역이나 이 지금 고려 때의 이 지역을 보면은 청주 쪽 부근에도 보면은 불상들이 지금도 미륵불 아니면은 그 마예불상들이 천안 쪽에는 이쪽으로 많아요. 그때 그 시절에 백운 스님이 활동을 여기서 많이 했을 때 워낙 법문 자체가 무심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신 스님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천도 그래서 무심천이라는 이름이 붙였답니다. 여기 청주 무심천이 그래서. 근데 무심선이 어떤 뭘 말하는 거냐? 무심선이. 그 무심이 없을 무자에다가 닦을 선자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없을 무 닦을 선.
무심이라는 것이 심자가 마음을 닦는다는 건데 마음 닦을 게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의 조동종의 묵주선입니다. 묵주선을 예, 백원은 스님은 저 그걸 무심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심선. 근데 실질적으로 예, 중국의 양계 그 스님만이 그 조동종을 묵주선을 창조한 사람이 그 양계 스님이에요. 조동종. 그래 우리나라에는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범어사에 그 조실 스님만, 지유 스님만 묵조선을 한 거로 알려졌고, 그 조동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조동종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게 묵조선이야, 그게. 그게 무심선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부분도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백원 스님이 쓴 게 아니고, 서국 스님이 예, 그 선종 문헌에서 이렇게 추려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상학원으로 나누게 된 것도 양이 많으니까 한 것만 받아가지고 나온 건데, 당신이 법문을 이제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 다른 그 선문집에서 아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수행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간추려 가지고 뒤에다 갖다 더 첨부를 시키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학원 상권 학원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권 학원을 나눠준 거야 이게. 그래서 예, 백원 스님이 77세 내가 막 그 직지에 입원 적을 때 77세인데 76세라고 그랬어.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77세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거든요. 77세에 입적을 한 다음에 3년 후에 그 제자들이 청주 흥덕사지에서 금석칼자분으로, 이것도 백우사 화상이 금석칼자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자꾸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후에 3년 후에 그 제자분들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석칼자분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주에서 그 금석칼자본으로 직지를 찍은 것이 한 30권밖에 안 된답니다. 왜냐면은 직지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날일 자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왈자가 돼버린 글자들 막 나와요. 예, 글씨가 막 그리 거꾸로 삐뚤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서 1년 정도를 인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취암사로 가서 목판으로 해가지고 다 찍어 나간 거야. 실질적으로 여기 청주에서 금축칼자본을 찍어낸 책은 몇 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권 되질 않는답니다. 자, 오늘 제 학원의 147쪽에 아오 대의하상 자선명예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직지에 이런 게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길어. 이 뒤쪽으로 보면은 짧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의 자선명이라면은 참선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거죠. 참선하는데 이걸 꼭 새겨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아우 대하상의 자선에 대한 글이다.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이 몇 가지나 되던가,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이가 선택하는 것이다. 몸을 잊거나 마음을 죽이려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치료하기 힘든 가장 깊은 병이네.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저 몸을 학대를 저 하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전에는 간혹 있었어요. 지금도 충주 그 해국 스님도 그 젊었을 때에 지금 자기 몸을 이 손가락 연속으로 태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손가락이 보기에 좀 불편해. 이렇게 보기에. 이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뭐, 예를 든다면은 쌀 몇 알, 아니면은 깨 몇 알,
이렇게 드시고 고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고행을 이렇게 위주로다가 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건 여기서 그것은 몸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병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 마음을 죽이려 하지 말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왜냐면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은 마음이 거기 끄달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거단님도 지금 졸리니까 지금 마음은 마음도 같이 끄달려 가는 거야. 졸리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행하는 분들은 몸이 유연해야 되고 음식을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지금 덜 먹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으면 수마에 많이 그냥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요즘 내가 키로가 6kg가 줄었더라고요. 6kg.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이게 빠지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이 몇 가지가 되던가. 중요한 것은 공부하니가 선택하는 것인데 몸을 잇거나 고행입니다. 몸을 학대를 하거나 마음을 죽이려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치료하기 힘든 가장 깊은 병이다. 너머 육체 의지로 고행을 하지 말거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자선을 너무 강조를 하는 건 이건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면 자선 자체가 이게 편안해야지 오랫동안 정진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다 갑자면 허리 아프지 다리 저려오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는 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라 되도록이면은 와선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지. 와선을. 그러니까 와선이 문제가 이제 잠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지만 있으면 이게 습관이에요. 의지만 있으면은 오히려 누워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누워서 하는 게.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누워서 했던 습관이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앉아서 깊은 근원을 참고하라.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집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심체예요. 심체.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마음의 본래 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체. 이게 항상 제가 생각을 하기 이전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대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기 전에 그 자리를 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관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 자리를 관해라 참고하라. 이러한 도는 예로부터 세상에 전해져 온 것이다. 태산처럼 단정하고 반듯하게 앉되 늠름하게 공안을 지킬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공안이라고 했어요. 한가하게 늠름하게 공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안과 공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좌선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행은 좀 젊었을 때는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만 정확히 알면은 예, 행주자 가운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당장에 침묵음을 들어서 여기서 침묵음이라는 것은 지혜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침묵음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침묵음 184 유명한 칼을 이름 칼날이 매우 예리해 토를 불면 털이 다 잘라진다고 한다. 여기서는 밝은 지혜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진다는 얘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간절하게 해야만 설의 제일에 밝혀내야 하리라. 설의 제일이라는 말은 달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예, 바로 중국의 선법을 전한 분, 설의 제일, 달마스님. 그 뜻을, 달마스님이 서쪽에 오신 뜻을 그 도리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썹도 치켜세워서 저것이 무엇인지 거듭 바라보아라. 달마스님이 서쪽에, 이건 아마 가나선을 지금 여기 보면은 언뜻 강조를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이때는 가나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달마스님은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선.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 도적을 잡으면 작물까지도 찾아내야 하되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썹도 치켜세워서 이게 왜? 도적을 잡아서 작물까지도 찾아내야 하되 도적이 깊이 숨었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혜가 있으면 찰나에도 찾아내지만 지혜가 없으면 1년이 지나도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다. 여기 도적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도적. 예? 그 도적은 육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기관이 예, 도적이 된다 이거지. 왜냐면은 본래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생사가 없고 끊어졌는데 그 본래 마음이 어떤 대상을 더 눈으로 보고 끄달려가서 생각을 익힌다 이거지. 그 순간에 자기 본래 자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작물까지도 찾아내야 하되 한 말은 예,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서 예,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보는 님이 누구냐 이거지. 뭐 보려고 하는 님이 들으려고 하는 님이 누구냐 이거지. 바로 심체 즉 생각 이전에 자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도적이 깊이 숨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각 이전의 자리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항상 같이 있다 이거죠. 지혜가 있으면 찰나에도 찾아내지만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만 지혜가 견해만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예, 바로 주인공 자리다 그런 얘기죠. 지혜가 없으면 1년이 지나도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다. 여기서 지혜가 없으면 하는 부분이 예, 바로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형상에 끄달려 가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공 자리를 볼 수가 없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먼저 지혜가 열려야 된다 이거지. 열리면 바로 그님이 나야. 애달구나 항상 죽은 듯이 우두커니 앉아서 천년 만년 그렇게만 지내는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다 깨달는 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어도 정말로 그 간절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여 선문을 종지에 이르게 된다면, 선문이라고 그러면은 선하면은 바로 지혜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의 자리,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선문 종지에 도달한다. 여마미소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여마미소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그래서 여마미소는 바로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 천신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너무 한심이 일어나니까 꽃비를 내렸다고 그래요. 꽃비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꽃을 막 뿌렸다는 생각이 들어. 꽃을. 그래서 그 꽃을 뿌린 것을 여기서 이제 꽃비라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꽃비. 그때 이제 부처님이 하늘에서 꽃이 막 이렇게 날려오는 그 하나를 딱 잡아서 한 손을 잡아가지고 대중들 향해서 이렇게 들어 보인 거지. 일러라 이거지. 일러라. 그런데 그 많은 대중들이 그 뜻을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가섭존자만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음으로 답을 했다. 이게 여마미소예요. 근데 이 여마미소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애선. 그리고 중국에는 바로 달마 스님이 이제 조사 칭호를 받고 있는 분이라 그분이 선법을 전하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당시에는 이 열애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의 그 달마 스님이 조사선을 전하기 전에는 그냥 법문을 듣고 일반적인 그때는 뭐 하두나 아니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지금의 티베트나 지금도 남방 불교권에서 하는 그런 수행을 했던 거야. 이때까지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법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하고 있다고 티베트 이런 쪽에서는 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그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을 있기는 있는데 금강경을 지금 이 우리 이 북방 뭐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게 금강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로 초기 경전을 위주로 해서 이유고 시간 있으면은 다른 이유고 그거 몇 급 돼요. 그러니까 그 수행법하고 중국의 조사선 수행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조사선이 더 진행이 된 것이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수행자의 이게 관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분들이 계속 연구를 했던 것이 지금의 가나선 수행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스님들은 지금 가나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이 티베트나 남방불교권에서 하는 그런 수행을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기가 쇠퇴했다는 거지. 근기가. 그래서 여기서도 선문의 종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건 깨달음이 이르게 되면은 여마미소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그러니까 더 빠른 수행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은 자꾸 퇴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흑산 아래에 앉으면은 사수가 침입하니, 이 흑산은 이 부분을,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 묵주선을 꺼려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이 수행이 혼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수행법을 동산 양계 스님께서 강조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이 묵선 수행을. 그래서 그 묵주선을 아마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묵주선 아래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사수가 침입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 하두 같은 수행이 나온 거예요. 의심을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거든. 근데 지금의 오늘날에 많은 수행자들이 하두를 주면 의심을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왜냐? 이론적으로 이미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를 말세라기 때문에 말세에서는 돈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런 묵주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묵주선 아래에 앉아있으면은, 예, 사수가 침입한다. 삿된 생각들이, 예,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지금도 선종의 그 일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해인사의 그 주지를 하셨던 스님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스님이 사구 할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 사구 할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설명 잘못하면은 사구 할구가 뭐냐 몰라요. 사구 할구에 대해서도. 근데 할구라는 것은 그 하두를 들면서 그 의심이 성성하게 꽉 차 있을 때를 할구라고 그래. 그런데 그냥 앉아서 이목 가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말로. 그건 사꾸라고 그래. 죽은 공부다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은 공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지. 대지에 만연이 퍼지는 것을 어찌 막으랴.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봐서 이런 묵주선 수행들이 많이 알려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도. 철안과 동정을 가진 이라면, 이게 철안은 이제 굳은, 신심이 아주 굳은 안목. 그리고 동정. 동정을 가진 이라면은 그 신심이 굳건하고, 정말로 그, 응? 동처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근기가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묵주선 수행법을, 예, 이 신심이 굳건하고 수행의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한다. 묵주선 수행은 정말 어려운 수행입니다. 이건 거기서 이제 조금 변형된 것들이 지금의, 예, 바로 이제 연불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까지는 대부분이 다 조사선이에요. 이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 중국에는 대부분이 조사선으로 쭉 전해지고 내려왔다가, 예, 바로 그 양무제, 아니 양무제가 아니라 동산 양계선사 때에 거기서 변형된 게 바로 묵주선 수행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대비했던 것이 이제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그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그건 안 된다. 묵주선은 무조건 그건 어려운 공부고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때에 대부분이 지금 이 가나선 1800 공안이 만들어진 걸 보면은 조조 스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선객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조조 스님 당시에 이 공안이 하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하두라는 말을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서 해근이라는 스님이 그 달마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한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뜰 앞에 잔나무이라는 그 부분을 해근이라는 스님이 그걸 다 설명을 해줘요.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한 거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해근 스님이 그것을 그 법문한 것을 기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록을. 그걸 문자 반야라고 합니다. 문자 반야. 해근 스님이 해석을 한 부분만 집착을 하는 거야. 말로만 하는 세상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해근 스님의 그 상자였던 종구라는 분께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왜이 스님이 이런 질문에 쓰지 이런 답을 했는가를 네 스스로 깨달아 봐라 이거지. 그것이 이제 하두가 시작된 거예요. 하두가 시작된 지는 그렇게 오래지지 않은데 우리 한국의 선생들 가운데에도 달마 스님도 하두를 했다고 우겨요. 그거 우기더라고.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말대꾸하기도 그렇고 별별 스님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저희 스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등 인가를 그 스님이 불명이 생각한다는데 그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조사의 미륵전에 보면은 그 십상도를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설명을 쭉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가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스님 그거 아닙니다. 무슨 인가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이 새끼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기를 한번 내리치더라고. 그때 제가 처음 맞았어요. 예. 지금도 이게 그 선종사 일부에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인가를 해준 놈은 누구냐 이제 인가를 해준 놈이. 그러면 그놈이 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깨달은 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전혀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국의 일부의 선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라고 해서 그걸 연출했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야 말리라고 굳게 다짐하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지가 없으면은 몇백 년을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요건이 따라줘야 돼요.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분한 마음을. 언제까지 내가 중생 노릇만 할 것이냐. 분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눈을 떠야 된다는 간절함이 더 붙어요. 간절함이. 반드시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선종사에서 하나가 더 붙는데 의심을 가져라. 큰 의심을 해라. 그건데 여기서 두 가지 요건만 가지고 있는데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뭔가 크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분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분한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그 천상계 가운데 도리천이나 도솔천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도리천에나 도솔천에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거기 노력하는 게 없어요. 노력하는 게. 육체적으로 뭔가 먹기 위한 노력 같은 게 우선 그게 필요치 않아. 그게 굉장히 나태하다는 거죠. 거기서 그 천상계에서는 절대 성불 못한대요. 근데 도솔천에는 내연궁, 도솔천에도 이제 내연궁에는 미래의 부처가 되실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륵 부처님이 지금 미륵 보살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미륵 보살이 있는 그 공간에는 그래도 거기서는 성불 못한다는 거야. 거기서는 사바세계로 와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 이게. 천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극락도 천상세계입니다. 극락이라는 것도 천상세계예요. 어디 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염불시켜서. 그래서 염불하면서 올라가를 시키면은, 이제 다, 그 타고 갈 때 구름을 타고 가게 만들어요. 구름을 타고 가게끔. 염불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다리가 보인다. 다리가. 다리는 줌을 이어야지 넘어가, 거기는. 염불을 해도 넘어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하품 세계가 비춰지는데 금빛 찬란 세계입니다, 거기가. 금빛 찬란 세계. 빛 자체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안내를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건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거기 가서 아주 그 밑바닥 가서 공부 시작해야 돼요. 꽃밭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꽃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듯하게 심는 방법. 물도 절대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 야단 맞으면 쫓겨나서 다시 나와. 그렇게 엄격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집어넣은 거야. 보이는 대로 막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도로 막 나온 사람들 정말 많았던 거야. 도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실 때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풍이 뜬 사람 손가락이 이게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간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거기 들어가서 꽃을 실 때 이걸 못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담은 싹 해결해줘. 해결해버리지. 지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천도제 지내달라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배가 고파. 아니, 천도제 지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영가분들이 막 요구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전에는. 힘들으면은. 지금은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극락으로 보낼 때, 전에는 저 천도제 지내려고 배고프다고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천도제 해라 해도 안 나온다고 그래. 지금 49제 지날 때 이제 합동으로 전에 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상담을 해서 극락에 갔다가 몇월 며칠 49제니까 나올 거라면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49제를 닫는 분은 나오지. 예? 아니, 이제 그걸 다 끊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주는 거냐면은, 저, 굶어 죽었던 사람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 나 진짜 이건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배가 고프대요. 계속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서 상담을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네. 돼지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새끼들이, 어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아니면 친정에서 돼지를 키웠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 음식물 찌꺼리 가운데 이제 거기에 바늘이 들어갔던 거예요. 바늘. 예. 네.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자를 찔르고 있으니까 어미가 못 먹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 그게 어미가 결국은 죽으니까 새끼들도 같이 굉장히 배고픈 상태로 죽은 거예요. 새끼들도. 근데 그 새끼들이 이제 보살님께 들어와서 그 새끼들이 배고프다는 짐승들이 생각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느끼는 거라 이게. 먹고 돌아서 아니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어이야. 그게 돼지 자체로는 안 되니까 사람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일곱 마리면 전생에 다 사람으로 살았던 데가 있었거든. 그럼 사람으로 환생을 시켜가지고. 예. 네. 그렇죠. 말기알을 때 그들이 밥을 한 장고 이제 먹던 양 그거 먹어요. 아저 내야기 오죽하면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그런 그 경험이 있었듯이. 여름인데도 항상 추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 100% 물에 빠져 죽은 분이 있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때의 그 순간에 한기를 느끼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러면 이분은 춥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분이 들어와 있으면은 계속 춘 거야. 여름인데도 춘 거예요. 열 많이 나는 분들은 또 열 많이 나았던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류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제도할 부분들이야. 이거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밖에 못해요, 이 방법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같이 배운 사람들. 예. 네. 아니 엄청나게 배워 나왔지. 지금 뭐 20, 뭐 30개도 넘을까? 내 17개인데. 이렇게 많이 배웠어도 스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장도 처음에 당황을 했어. 나는 강의 딱 두 번에 못 들었어요. 첫 번 들고서 입이 돌아가는 바람에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날 이제 같이 끝나는 날.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돌아와서. 들어와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날 이제 원격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와닿아요. 아,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이제 지효를 불러가지고 싹 측면을 해가지고 막, 내가 궁금한 거 다 하고 해서 막 다양하게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 그걸 참여했어요, 내가. 참여해서 거기서 기존에 그 선생이 하던 방법을 내가 틀을 이제 벗은 거지. 왜냐면 그 선생은 치매를 딱 걸은 상태에서 스스로 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생은 치매를 거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난 사람인데 10명은 9명을 다 걸어낸다고 그래요, 자기는. 직접 당사자를 직접 거는 거예요. 환자들은 7대가 안 돼요. 근데 그 선생은 자기는 9명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 그래서 치매를 딱 걸은 상태에서 당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라고 해서 거기 몇 명이 보입니까? 그러면 5명 보인다고 그래. 손가락을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주면은 이 선생이 내가 셋을 쓰면 하늘에 신다리 산세계로 올라가면 다리도 셋! 끝나! 개똥이지 뭐.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냥 한 거지. 그건 아니고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참회시키고 연불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뒤쪽에 앉아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안절부절을 하는 거야. 저놈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거는 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천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인데,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뭐, 아, 스님들이 그때 많이 있었으니까, 17기에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조건이 좋다. 사찰 운영할 때, 그 천도제를 무조건 유도를 해라. 이런 걸 시키더라고. 그 원격 얘기는 마지막에 그 얘기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와서 나는 그걸 직접 한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 치면 못 걸어,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한자들 앞에 놓고 한자들이 찾아오지 멀쩡한 놈이 찾아와? 그 한자를 놓고가 골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치면 안 되면은. 치면 안 되면. 안 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바로 거기서 원격 체면을 터득을 했던 거예요. 원격 체면을. 그래서 바로 지혜를 통해 가지고 막 시작했다니까요. 대도하도 하고. 그 내가 어쨌든 윤회하는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체면을 통해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태중이나 짐승들은 안 된다는 거지. 막바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지금도 경기도 어느 절에는 그 태중령과 천도제만 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천도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인연이, 왜냐면은 제가 아파서 절에 들어왔고 내가 전쟁이 궁금했던 거지. 내가 전쟁에 뭐 했던 놈인가. 전쟁에서도 한자를 치료할 일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 전쟁에서도.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도 그걸 못 버리는 게, 그 습관을.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금생에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모든 걸. 끝나고 다시는 사발색 오지 말자. 예? 네? 이제 오지 말고 그냥 이 생에서 모든 걸 다 끝내자. 지구를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 이제 여기 보는 것도 이제 금생 여기밖에 못 봐요. 예? 우리가 찾아보지. 근데 그게 그 극락을 만약 가게 됐을 때 지금요, 처음에는 제가 극락 쓰게 되든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극락에 별로 없었어. 다 달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들여다보라면 꽉 찼다고 그래. 엄청 많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근데 내가 들어가면 교주가 될 것 같아. 거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 우리 저 영웅수님 나보고 방생을 많이 하라고. 차 띠우러 갔다 이래 나보고. 차 띠우러 사다가 갔다 방생을 해서 내가. 무슨 그 차 띠우러 사다가 방생을 해. 그게 무슨 방생 의미냐고. 죽어가는 걸 살려주는 게 방생 의미지. 아이, 스님은 사람이 많이 안 따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야. 그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절대적인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래서 크게 한번 울부짖을 수 있는 사자로다. 그래야지 한번 크게 회통을 친다 그런 얘기죠.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벽돌을 갈아 거울 만든다는 비유에도 이유가 있으니 수레가 멈추면 소에게 채찍질하는 이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차가 안 가면은 수레를 그 바퀴를 때려지냐 이지. 그게 아니고 마차가 빨리 안 가면 소를 때려지는 게, 소를 앞에 끄는 말을 때려지는데 빨리 간다는 얘기지. 그것은 그 말을
우리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다잡아야지 우리가 한번 해통을 치지 마음을 다잡지 않고는 절대로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내가 그 한 사람 그 얘기를 했듯이 그 사람은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만 보고 계속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걸 해보면은, 아, 수행에 정신 그 집중이 안 되고 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 응? 해보면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 자기밖에 몰라, 그건. 집중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그 말, 쉬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니까, 행하기가. 그대가 보지 못했던가, 바위 앞에 고인 물이 만길이나 맑아서 깊고 고요하여 아무런 소리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어룡이 와서 휘저어버리면 출렁이는 파도가 더욱 심해진다. 바위 위에 고인 물이 만길이나 맑아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위는 굳음을 매기는 거예요. 단단함, 믿음. 그 믿음만 굳으면은 고인 물이 만길이나 맑아서 하는 건 한 번 굳으면 본래 진여 자성이 점점점 드러난다는 얘기죠. 드러난다. 깊고 고요하여 아무런 소리가 없다가, 예? 그 바위처럼 굳은 마음으로 일념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본래의 그 마음 바탕 자리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드러난다. 하루아침에 어룡이 와서 헤져버리면, 예? 그런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룡이라면은 여기 물용 용이 와서 헤어져 버리면 출렁이는 파도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은 신심으로 수행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하루 아침에 본래의 그 용 어룡 용이 한번 꿈틀거리면은 출렁이는 파도가 더욱 심해진다. 확철대오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느 아침에 한 번에 확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정진하는, 깨닫고자는 간절함으로 계속 정진하다 보면 서서히 느낌이 시작됩니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껴요. 굉장히 막, 그 몸 자체가, 공중부용 한처럼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느낌이 막 와. 뭔가 금방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서 막 시작 밀고 나가면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힘들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움했으면 가능하지. 몸뚱아리라는 건 자꾸 졸리면 잘 나가고,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고, 힘들면 눕고 싶고, 계속 그 몸뚱아리는 욕으로 하고 있거든,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싸움이에요, 싸움. 그 몸뚱아리에 익혀온 그 편함을 추구했던 습관을 조복을 시켜야 되거든, 이걸.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지금도 전국에 많은 스님들 한 2,000명 이상이 선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깨치게도 몸부리치지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고 앉아있다가 한 10분 정도로 방송을 하다가 차 가서 마시면서 쓸데없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앉아있다니까 얘기한 것 때문에 끄달려 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집중이 되냐 이기지.
고요히 앉기만 할 뿐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시절에 공이,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급제하리. 그냥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어느 시절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는, 간절해야 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빨리 금생에 해결하자. 빨리 공부를 시작하여 높은 곳을 올려다 보아 금생에서 판단을 끝내야 하리라. 오히려 묵묵히 어리석은 척하면 공부할 줄 모르니라 여길 것이다. 금생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다, 단호한 어떤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금생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묵묵히 어리석은 척하면은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참선만.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요, 선방에 들어가면은 저희 스님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형각 스님이 같이 수족사 거기서 정진을 같이 한 적이 한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최고가 좀 크잖아, 형각 스님이. 그래서 좀 얼마나 저님이 잘 안 앉아있을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앉았으면은 한 시간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한 시간은. 그 두 시간씩 보통 정진 들어가는데 보통 거기서 한 시간이나 50분이죠. 그리고 다시 50분을 다시 정진 들어갈 때는 조금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잘 앉아있는가. 오래 앉아. 그 흔들리는 거 앉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책찍질이 이게 중요한 건데, 앉아이 얼마나 잘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라.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만 그냥 흉내내고 마음에 책찍질이 없으면은 그건 공부할지 모르니라 여길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의해서 살펴봐라. 형체도 그림자도 없지만 깨닫기 어렵지 않도다. 그렇죠. 진여 그 십체, 진여 자상 생각이 되는 자리는 분명히 형체가 없죠. 거기 그림자도 없고 그 자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쉽진 않지만 깨닫고 보면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이 충분히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니 오직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지 수행자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용맹한 장부라면 기억해야만 하리라. 꼭 이 부분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을 꼭 잊지 말고 해야 된다. 도를 참고할 필요 없다는 말 듣지 말라 말고 도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일부 어르게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뭐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끌려가라.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나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 따로 가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앉아가지고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두나 하두가 돼서 의심이 되면 절대 다른 생각 안 들어지만은 의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는 방법을 내가 나름대로 터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옛 성인을 부지런히 지침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옛 성인들의 그 수행을 그 용맹정을 했던 부분들을 꼭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라. 우리 그 대도아보라님도 지금 여기 2층에 올라가면은 상사리 선사라고 나한테 그려진 그림은 땅바닥에 앉아 있는 그림인데 대도한테 그려진 그림은 나뭇가지 앉아 있는 그림이더라고. 근데 그 그림에는 중국의 그 상사리 선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번 나무에 앉으면은 움직이지 않았대요. 머리가 막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일화가 있어요.
그 스님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런 분들을. 대단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정진하다가 여기서 보석 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게 혹시 진행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가요. 이렇게 탁! 물린 게, 물렸던 게 여러 번 물려서. 그래서 그 중국의 이 상사리 선사 예를 보면은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만치 수행에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옛날 집을 놀리는 논밭이라 해도 한 번쯤은 풍년이 오지 않으리. 비록 지금까지 불성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마음을 일으켜서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풍년은 옵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선을 극치를 알고자 한다면 바람이 불면 풀도로 쓰러짐을 모두 논하리라. 지금은 사해가 거울처럼 맑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들려온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고요함의 극치에 들어가면은 나에게서 옛날에 청하 스님이 그 말 법문하실 때 그냥 그 어른은 뭐 이렇게 책상 안에 요만한 걸 놓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두 개 얹고 이렇게 주무시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정진을 계속 연부를 가면은 나중에 깊이 비비 들어간 상태에 있다 보면은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천상의 음악 소리가. 그 정도로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도 여기서는 다 비춰보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치를, 예, 선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바람이 불면 풀도 쓰러질 모두 논하리라 다 모르는 게 없다기지. 사회가 거울처럼, 동서남북이 거울처럼 다 비춰보게 된다기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다 들려온다.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등산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등산을 예를 든다면 등산 일분응선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기서 보는 게 거기서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그럼 자기는 그 본 얘기밖에 못해. 그 앞에서 1분응선까지 올라가서 본 얘기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5분응선까지 올라간 사람은 또 더 멀리 봐요. 더 멀리 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9분응선 올라간 사람도 전면 보였지 뒷면 옆면은 못 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5분응선에서 보고 얘기한 사람하고 9분응선에 올라가서 얘기한 사람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최정생 올라간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봤어. 예? 동서남북을. 그 구문응선까지 올라간 사람하고 최정생 올라간 사람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본 것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 TV나 이런 데서 법문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양반이 응? 어느 선까지 보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이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의 극치로 삼매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것이라도 다 비춰볼 수 있다는 거지. 길고 짧음과 모나고 둥근 것은 다만 저절로 아니 안 하니 저절로 한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본다는 거지. 영각까지 다 보이니까. 본래부터 털끝만큼 또 제자리를 옮기지 않은 한 그 자리라는 얘기지. 본래 그 자리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
최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찾았던 것은 바로 나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지. 좌선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묻는다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밤에는 서쪽으로 진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좌선을 통해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깨달아서 뭐하냐? 이게. 그러니까 본래 진여 실상에서는 이것도 용 차원에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깨달아서 뭐하냐? 이게 깨달아서 뭐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님이 깨달아서 그거 먹어서 써먹으려고 깨닫냐고. 그랬듯이. 응?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자체에서는 언어 문자가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밤에는 서쪽으로 진다 말하리라. 그냥 말이에요, 이건. 여기에 소금은 안 됩니다. 이 말소리에. 그냥 이것은 용 차원에서 그냥 말인 거야. 그래서 보통 분들은 저 선사들 가운데 언어 표현을 보면은 가장 많이 썼던 표현들이 배고픈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깨쳤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별도로 하는 일이 없다 이거지. 할 일이 없다. 더 이상의 의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닦을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생에 잠재우는 업식을 의식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데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어떤 주님들이 자꾸 이제 그 같은 수계도반인데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행사 와가지고서 자꾸 뭐 직지를 내가 이제 쓴 걸 줬더니 앉아서 뭐 이렇게 보더니 뭐 저쪽으로 하면서 자기도 뭐 깨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손가락을 하나 일러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장난치냐고 장난치냐고 그래. 그래서 그 법주사 작년에 선거 때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나보고 어쩌더니 나를 붙잡고 화장실을 막 끌고 가는 거였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스님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스님 말이 옳은 것 같다고. 그게 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깨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들던데요. 그래서 무슨 뚱탄 같은 소리 하냐. 의심이 끊어졌는데 왜 의심 또 생겨?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역대의 스님들 그렇게 했대요. 어떤 님이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절에 가서, 자기 절에 가서 책을 읽고 막 이러보니까 아, 내 말이 맞다 이거지. 의심이 끊어졌는데 더 이상에 의심이 일으킬 게 없잖아. 그게 맞다 이거지. 그게 맞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